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더빙 메이크업으로 돌아온 뮬리입니다. 오늘은 새콤상콤한 땀을 이기는 여름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먼저 라포티셀 선스틱을 사용해 자외선 차단을 해줄 거예요. 제가 최근 몇 년간 쓴 선스틱 중에 가장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선스틱이었어요. 이 제품은 외출할 때 들고 다니면서 메이크업한 얼굴 위에 발라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느낌과 뽀송한 느낌이 드는 선 제품이었어요. 이름답게 공기처럼 가볍게 얼굴에 밀착되는 느낌이랄까요?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묻힌 다음 얼굴에 골고루 펴발라준 뒤 퍼프를 사용해 빠르게 두들겨줘 광이 나면서 얇게 피부에 밀착되도록 해주었어요. 커버력이 좋은 컨실러를 사용해 트러블이나 잡티, 다크서클에 콕콕 찍어준 뒤 다시 한번 퍼프로 밀착시켜줬습니다. 오늘 메이크업의 핵심 뿌빠 스포츠 어딕티드 라인 중 파우더를 먼저 사용해줄 건데요. 밝은 색상의 파우더를 브러쉬에 묻혀 얼굴에 유분기를 살짝 없애줄게요.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2호를 사용해 얼굴 외곽 부분에 펴발라 자연스러운 1차 음영을 주면서 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. 그 다음 제대로 된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. 아까 1차 음영을 넣었던 것보다 좀 더 바깥쪽에 음영을 넣어 자연스러운 턱 음영을 만들어줍니다. 코 쉐딩은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 좀 더 섬세하게 음영을 잡아 넣어줄게요. 제가 항상 하듯이 코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코 위 아래 부분에 음영을 넣어줍니다. 이 영상 촬영하려고 오랜만에 아리따움에 다녀왔는데요. 맨날 똑같은 브로우 제품만 쓰는 것 같아 새로운 제품을 사봤어요. 라네즈에서 얇은 브로우 제품이 나와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제품이었어요. 제 눈썹 모양을 따라 결을 살려 그려주었습니다. 오늘은 입술 먼저 발라줘 메이크업에 균형을 맞춰줄게요. 쨍한 오렌지 색상의 립이 끌려서 아리따움에서 여러 제품을 테스트해본 뒤 이 제품을 골라봤어요. 굉장히 뽀송하고 가볍게 발리는 제품이어서 여러 번 입술에 발라 진하게 표현해줬습니다. 연노랑 색상의 섀도우 색상을 눈 위 아래 넓게 펴발라 아이 메이크업에 배경을 깔아줍니다. 그 다음 오렌지 색상의 펄을 사용해 눈두덩이 전체에 다시 한번 발라 눈두덩이를 밝혀주었어요. 음영 브라운색을 발라 눈 뒷부분에 음영을 넣어줬어요. 브라운 컬러의 펜슬 아이라인을 사용해 눈꼬리를 올려주면서 최대한 얇은 라인을 그려줬습니다. 뿌빠 스포츠 어딕티드 라인 아이라이너는 펜슬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그려지면서 지속력도 높아서 땀에도 안 지워지고 아이라인의 지속력이 하루종일 높은 제품이었어요. 펄이 섞인 붉은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 언더라인 쪽에 발라 약한 음영을 넣어줍니다.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히 찝어준 뒤 마스카라를 사용해 위아래 발라주었습니다. 제가 속눈썹이 직모여서 굉장히 까다로운 속눈썹인데 이 마스카라는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발리고 컬링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마스카라였습니다. 오랜만에 제 마음에 드는 마스카라가 생겼어요. 제가 노란색 블러셔로 자주 쓰는 한들한들 유채꽃 컬러를 사용해 볼에 넓게 발라주고 코 끝부분에도 진한 노란색을 얹어 색을 맞춰줄게요. 제가 평소 애정하는 뿌빠 블러셔 피치 색상을 사용해 볼 중앙에 다시 한번 얹어 아까 발랐던 노란색과 섞어줄게요. 아까 사용했던 아이라인에 블랙 색상을 사용해 오른쪽 눈 밑에 점을 그려 메이크업을 마무리해주었는데 생각보다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았어요.
마지막으로 뿌빠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해 팔이나 목 뒤 등 땀이 잘 나는 곳에 발라주어 뽀송한 바디케어를 해줬습니다. 이렇게 하면 여름 메이크업 끝!